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반기를 든 사단. 사단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선 존재다. 사단은 본래 이제 천사 중에 우두머리 천사로서 그 이름은 루스벨이었습니다. 루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빛을 반사하는 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그 생기를 반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반사해서 보여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반사해서 보여줌으로 모든 다른 존재들이 와,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런 아주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천사들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그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무조건적 사랑을 다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관찰하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 하면, 가만히 있어, 무조건적 사랑 이거 참 좋은데,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맞죠. 통제 물론.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 안 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면 또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러면 그게 다 퍼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 통제 불능. 무정부 상태가 돼 버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이런 그러니까 사단은 그 하나님과 이렇게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사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이렇게 계속 무조건적 사랑, 지금은 다들 착해서 좋은데 그 중에 어떤 천사가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 의견에 무조건적 사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그 문제는 누가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나 어떤 천사나 이런 존재를 만드신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대하여 반기를 드는 대적하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아. 그러나 여러분, 무적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야. 아마 루스벨이 사단이 하나님 보고 이거 이러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엉망이 되고 이 우주 정부는 통제 불능이 될 테니까 조건적으로 해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고 형벌을 주고 그래야만 이 우주의 영원한 질서가 유지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누구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시고 그 천사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뭐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에는 상대방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내 시킨 대로 해. 너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대로 잘 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내 말대로 안 따라주면 너는 어떻게? 나는 벌 받을 거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그럴 수가 없어. 그렇죠. 요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그 문제점은 하나님도 알고 있고, 또, 더구나 하나님이 천사라는 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시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봉착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특히 어떤 하나님일 경우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경우에 이 창조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다는 것은 이건 문제를 뭐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자,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의견에 대한 반기를 들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뭐 반기라는 뭐예요? 선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루스벨이 결국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만들겠다. 그렇게 안 만들고 그냥 내 시킨 대로만 잘 하는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게? 그래서 조건적인 하나님. 뭐, 여러 말 많으면 귀찮다. 그러니까 말 잘 듣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반기를 들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반기를 들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반기를 들 수 없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는 존재는 그건 요즘 말하면 뭐예요? 로봇이야. 그렇지. 로봇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로봇 사이에 하나님이 과연 재밌을까? 로봇은 내 시킨 대로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만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도 해요. 박사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 이런 천사를 만드시고 그럼 또 사단이라는 놈도 등장할 거고 또 인간을 만들어 놓을까 이렇게 아주 추악하고 이렇게 막 서로 전쟁하고 왜 창조하셨습니까? 혼자 편안하게 계시지.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자, 그건 왜? 왜 사랑이시면 창조를 해야 돼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나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데, 줄 대상이 없어 봐. 그래서 사랑,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잖아.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젖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 줄 수 있잖아. 이 사랑을, 사랑이라는 것은, 줄 수 있다는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행복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잖아. 엔도르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렇죠? 그 다음에 CCK, 그 다음에 도파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은 우리를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한다? 절정. 이거면 끝났어. 이렇게, 이런 행복을 내가 맛을 봤다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아.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옥시토신이야. 그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유전자를 만들어내셨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뭐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사랑을 주고 나도 피조물이지만 사랑을 또 상대방에게 주는 이 사랑의 세계에서만 진짜 행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행복하고 싶으신 분이야. 아무도 없으면 뭐하고 놀아?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자기도 행복하시고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행복하게 서로 그런 관계를 맺고 살기, 존재하고 같이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행복이 우리 존재 목적이요. 그렇죠?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행복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게 요즘 세상 같아. 그렇죠? 사랑이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옛날에는 요즘보다 정말 먹고 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기 낳았다고. 그래서 그때 애기 낳을 때는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뭐라고 하면서 아기를 낳게? 저는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면. 다 지 묵을 거 타고 난다.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 그리고 보면 다 먹을 거 타고 났어. 살다가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얘들을,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아주 골치 아파질 것 같아. 그럼 마, 나 혼자 살래.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 그렇잖아. 그럼 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해야 돼?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랑, 행복, 이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야. 이 생명체들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 의미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창조하셔야 돼, 피조물. 그리고 사랑하셔야 돼. 그러면 창조하면 이런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피조물들은 방금 만들어 놨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창조주의 상제, 창조주의 이 본성이야. 그거를 피조물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아셨고,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에덴 동산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란 짓 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창조하실 분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연 그 일이 일어나서 났습니다. 루스벨이, 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루스벨에게 준 지혜를 루스벨이 어떻게 했다? 더럽혔다는 말이, 예. 루스벨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지혜를 지켜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의 지혜를 더럽히고, 어떻게 더럽혀서 조건적 사랑이 옳지 않냐? 이렇게 해서 조건적 사랑에 대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견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의견이 달라지고, 여러분. 참, 이거는 참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자체가. 왜?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이 말 안 들어도, 동의 안 해도 뭐예요? 이런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창조했고, 그리고 루스벨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뭐, 자유. 선택의 자유. 그게 이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렇죠? 조건적 사랑에는 선택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나라는 한 개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자유를 비조물에게 뭐예요? 안 주는 게 훨씬 편해요, 안 편해요? 골치 하나 보고 편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각오하시고, 내가 만든 너희 피조물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죽음은 정해져 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조건적인 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너희, 그래서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즉, 생명인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서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뭐를 뜻하는 거예요? 죽음을, 사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살릴 것이다. 그 계획은 이미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계획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구. 지구와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삭개오도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문둥병자, 중풍병자도 조건 없이 치유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철저히 율법적이며 조건적이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정면으로 어떻게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보여주신 분이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뭐로 택했다? 아들로, 자녀들로 택했다 이 말이야. 택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여러분 성경은 왜 여기 우리로 사랑 안에서, 좀 사랑 안에서 그러지 말고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좀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 썼죠? 그럼 왜 그래? 여기서 이 사랑은 이 자체가 아가페야. 무조건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 이미 사랑이라고 할 때 무조건적이 포함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그래서 우리말 단어에는 무조건적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없어. 우리는 사랑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상구 박사는 자꾸 무조건을 붙여야만 돼. 그 사랑 안에서, 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사.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언제, 이건 언제 얘기야? 창세 전에. 창세 전에는 우리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 존재 아직도 하지도 않는 우리가 어떻게 될 테니까?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게 될 테니까. 거룩하고 흠이 뭐요? 없게 하실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이야. 지구를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만드실 작정을 하셨다, 이 말이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인간과 지구를 만드실 목적은 뭐다? 우리를 만약 나중에 지구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상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흠이 생길 것이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거룩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주 악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미리 뭐요? 미리 아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들을 다시 흠이 생긴 인간들을 흠이 없게 해주고 예. 거룩하지 않게 된 더러워진 인간들을 다시 뭐예요?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누구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대신하여 죽게 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서 이제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이야. 그 계획을, 그 계획이야, 그렇죠? 그 계획을 언제 세웠다? 창세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상상을 우리는 그런 것을 계획하시리라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딱 나타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뭐예요? 죄인이 될 것을 아셨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을 아셨을까? 자, 이제 그 얘기는 한 단계 조금 더 높은 얘기니까 일단 거기서 중단하고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셔서 그렇죠 이제 재창조를 하시고 천사처럼 창조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시간을 초월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런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이 지금 우리들에게 실현되고 있어 안 있어? 실현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것은 이미 무슨 사실이다? 기정사실이다. 하셨으니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약속이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누가 어떻게 할 때까지는 내가 거부하기로 선택할 때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은 이제 사실 타에 나서 이런 거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 전에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으로 어떻게?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여기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렇죠. 예정. 예정은 너무나 약한 번역이에요. 예정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을 예정이라 그래. 왜?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정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취소될 수 없게 결정되었다는 말은 예정 아니에요. 확정? 확정이라는 말도 되는데, 확정보다 더 센 단어. 운명 지어졌다. 자, 우리를 예정하자 이렇게 되어있죠? 요거를 이제 영어 성경. 왜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지 모르겠어. 원어는 확정 내지는 뭐요? 운명 지어 주셨다 그래. 운명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영어로 운명. Destiny. Destiny가 운명이야. 운명적이다. 그래. 미리 운명 지었다. 창조하기도 전에. 미리 운명 지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는 뭐예요? 자. 자. 운명 지었다만 destinated. 이거 운명 지었다. 또는 predestined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죠? 미리는 뭐예요? 미리 할 때 뭐 붙이면 돼? 그렇죠. predestined.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운명 지어 놓고 창조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예정하사. 프리데스티네이티드 아니야. 이거 예정이 아니야. 저는 자꾸 이렇게 번역자들이 성경의 단어를 이렇게 자기들 생각, 자기들은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예정이, 이것이 운명 지어놨다는 말은 번역자들 자신들이 운명 지어줬다고 그러면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니야?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예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redestinated us. 그래서 이미 운명자.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도 확신이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세상에 태어나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가서 장구 박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운명 지었습니다. 그러면 애들 알아들을까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해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하. 그러면 이렇게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인간 대신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다시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해놓고 또 뭐요? 구원하도록? 여기, 이게 뭐 장난 같아?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무슨 사연일까? 아니, 이게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 창세 전에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창세 전에 이런 계획을 가져야만 창조하실 수가 있다고. 그만큼 창조란 건 뭐요? 어떤 면에서 비참하단 말이야. 아들이 죽어야 될 판이야. 창조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필연적으로 피조물들은 피조물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야.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해 잘 못하잖아. 아니 그럼 뭐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자꾸 그렇게 우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그렇지. 그럼 그래서 이건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고 고생하고 병들고 죽을 뻔하고 막 교통사고 나서 막 죽고 막 트럼프도 총 맞아서 죽을 뻔하고. 이게 뭐 장난이요, 뭐야? 그 사연이 뭘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해서 사랑을 주고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창조를 하시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도 없어져.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 다른 신들은 창조주 아닌 신들이 많아요. 왜? 사랑이시니까. 다른 신들은 그냥 산에서 혼자 사는 신들 많잖아. 창조하고 상관없는 신들. 그렇죠? 혼자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살기 힘들어. 그렇죠? 이 고독이라는 외로움이란 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 연구한 걸 보면, 이렇게 서로, 뭐예요? 싸우기도 하고, 또 알콩달콩 하기도 하고, 이래서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또 받고 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거지, 혼자 돼버리면 빨리 죽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란 것은 뭐예요?
사랑이 그게 생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이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각오를 하셔야 돼. 각오를 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 왜? 누군가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뭐예요? 나올 것은 분명한 뭐예요? 예측이야.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이 우주 정부는 영원히 어떻게 돼야 돼? 영원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니다, 조건적 사랑이 맞다, 이러다가 뭐예요? 계속 흘러가면 다 멸망이야.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은 루스벨이 시작을 했다, 이 말이야. 어디서 시작을 했어? 천국에서. 그래서 그 루스벨이 하나님의 의견과 정면으로 맞서는 조건적 사랑이 옳습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 순간이 이 우주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작점이다? 사망, 죽음. 왜?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는 반대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때부터는 죽음의 시작이다. 이 죽음을 없애야지. 이제 그 죽음이 바로 죄야. 죄.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맞서는 그것을 죄라 그래. 그럼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왜? 생명에 맞으면 그건 사망이야. 그렇죠? 죽인다가 아니야. 생명에 맞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죽음으로 나타날 것. 그 죽음이, 그 사망이 벌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 내 말 안 들어? 죽여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 의견에 토를 달아? 너는 죽었어. 그러면 영생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조건적이 되어버리니까 말 안 한다,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리면, 그렇죠?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사망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뭐라 그래요? 자, 하늘에, 천국에 뭐가 있었다? 네,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대적했다. 그래서 이제 대적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생략하고 큰 용, 이제 루스벨이 갑자기 뭐가 됐어? 용이 됐어. 이제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용이 내어 쫓겼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동시에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라고 속이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것 됐으면 너는
죽었어. 사탄을 죽여버리면 되잖아. 어떻게 죽이면 돼? 생기 주던 거를 뭐요? 안 줘버리면 탁 죽버리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그러고는 죽이는 대신 이 사단을 어떻게 해? 다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맞고 자기는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해서 다시 루스벨이 자기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루스벨이 이렇게 반역을 해도 뭐예요? 사랑하셔. 그래서 루스벨이 어떻게 한번 해봐야 돼? 조건적으로 한번 생명체를 지배를 해봐야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사단과 사단과 그 천사들이 어디에 내 쫓기니? 땅이 지구가. 그래서 지구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지구는 여기는 본래 누구 구역이야? 사단에게 특별히 할애한 구역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지구는 뭐가 돼버렸어? 그들이 가두어지는 활동에 제한을 주는 구역.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활동을 자유롭게 못하는 구역. 감옥이지. 그래서 땅이라는 뭐? 감옥. 땅이라는 감옥을 두 자로 딱 요약하면 지옥이 되는 거야. 그게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곳. 곧 뭐가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생명 없는 곳은 고통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어. 그곳에 하나님은 사단을 다시 어떻게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어. 왜 만들었을까? 그 사단 보고 그래. 그래. 그래서 창세기 창세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지구라는 건 이상한 곳이야. 지구는 하나님은 빛이시야. 여기는 흑암, 공허, 혼돈. 이거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지옥을 땅이라는 감옥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야. 왜? 여기는 누구만 있는 곳이야? 누가 쫓겨난 곳? 사탄과 그 사탄을 주장을 동조하는 악의 천사들이 와 있는 곳이야. 그래서 흑암이야. 빛이 없어. 그 빛이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예요? 빛이시라. 그 반역자들만 모인 곳에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빛이 있으라. 아직도 나는 너희들을 뭐예요? 사랑한다. 그래 놓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을 만들어. 그 지구 안에,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어? 지구 안에?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예수님을 잠깐 동안 누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 이 천사보다 차원이 낮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천사보다 차원이 낮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천사보다 낮게 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악령들은 다 천사들이야. 여기다가 인간을 창조해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낮은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될 운명이요, 인간은? 누구 말을 듣게 될 거요? 그렇죠. 그 지구 안에 사단이 악령들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이 100% 지배하는 그 환경 안에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고, 그러니까 천사보다 낮은 인간 수준에서는 인간이 누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누가 누구를 죄짓게 했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짓게 했다는 말이 돼. 그렇죠?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 성경에 지금 제가 방금 하나님이 인간을 죄짓게 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어, 이게 그게 사실이니까. 이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는 이 지구에다가, 에덴의 동산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은 천사보다 뭐예요? 더 낮은 존재다. 그럼, 천사가 더 센데, 인간은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깊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깨달은 어떤 분이, 그 에베소서처럼, 그렇죠. 인간은 죄를 지을 거다. 그걸 뻔히 알면서 뭐요? 즉,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게 될 것이다. 죄를 지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 사도 바울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깊이 깊이 진리를 속속들이 파고들. 다른 어부들은 이렇게 좋은 말만 해요. 이렇게 깊이 심각한 진리 이런 말은 별로 없어. 사도 바울만이 그 심도 있게,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피조물, 인간입니다. 인간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허무에 굴복한다. 허무는 사망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사망은 죄와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이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피조물들이 죄에 굴복한 것은 피조물들 자신의 뜻이 아니요. 뭐라고? 오직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와, 놀랬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까지 깨달았어. 이런 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 깊지 못해서 이런 거를 나타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참 별로 없어요. 없고, 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대상들이 어떻게 수준이 높지가 않아. 자, 그래서 너무 낮은 수준에서 그럼 막 착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런 말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번역이 좀 그래요. 자, 우리가 영어 번역으로 봅시다. (웃음) 지금 한국말 번역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 소망 안에서라는 것이 없어요. 이게 문제야. 자, 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utility. Futility는 죄예요. 허무. 그러니까 creation 그런 피조물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not willingly 그 인간의 의도가 아니고 뭐 때문에 because of 뭐요? Because of him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그 하나님이 who subjected it, 그 인간을 죄짓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끝에 뭐가 붙어 있어? 인간을 고생시키기 위하여가 아니라, 인간에게 고통을 주게 하기 아니라, 인간에게 희망을 가지게 돼. 자, 인간이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것이 절망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생각이 있으시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구원할 수 있는 그 희망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인이 될 수 있게 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말이. 와. 이제 이런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고민을 알 수 있어. 자. 그럼 우리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고, 그 운명이 끝날 때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놨다. 왜?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제물이야. 죄가 발생한 그 사단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단에 갇혀있는 이 지옥에서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얘들이 속아서 그런 거지. 그렇죠? 얘들을 탓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창세 전에 이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서 자기의 자녀가 될 운명을 주셨다 이 말이야. 우와,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운명 지어 주셨다는 거지. 예,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해 죽겠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할까 안 할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의 조건적 사랑의 비교가 돼.
그래서 특히 어디서 비교가 돼요? 어디 오면 그게 조건적 사랑은 이런 것이었고 무조건적 사랑은 과연 이런 것이구나를 다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게? 뉴스타트지. 이거 하려고. 이거 하시려고. 그래서 사단아, 잘 봐. 그래서 이 뉴스타트란, 이게 별거 아닌 요런 모임이, 이게 지금, 범우주적으로는 이게 굉장한 사건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사단과 악령들이 뭐예요? 보고, 와, 조건적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뭐예요? 병 걸려서 결국 죽고만 해. 그런데, 그래서 병 걸려서 죽으려고 할 때, 이 인간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유전자가 또 켜지네. 우와!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가네? 네. 산소 호흡기,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있네? 이것을, 우리 뉴스타트 바깥에 있는 인간들도 어떻게, 이것을 보고 알아야 되고, 악령들도 보고 깨달아야 되고, 사단도 보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모든 악령과 사단에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고통을 받고 살아 드려야 돼. 하나님은 미안해 죽겠어.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팍 구원 아들을 대신 주께서 구원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에베소서에 그렇게 돼서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운명지어져 있는 것이니라 라고 딱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만큼 이 온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와 하나님이 옳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럴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온 우주는 어떻게 된다? 지금까지 온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어? 사단 쪽과 하나님 쪽,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생명과 사망으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분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남북한 분열을 통일시켜야 되듯이 이 분열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이런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깨달으면요 이분이 정말 엄청난 걸 깨달은 거야. 자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나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생명이나 땅에 있는 사망, 땅에 있는 조건적 사랑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통일을 이루신 분.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은 빨리
좀 더 깨닫는 사람,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사람을 지금 성령을 보내서 믿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한 인간도 뭐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일 작전 사람들이, 아, 이러이러해서 우주가 분열됐었고, 여기가 지옥이 됐었고, 그런데 그 이 지옥에 누가 오셨어? 이 지옥에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통일을 뭐요? 이루셨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무리하실 일밖에 없는 거구나. 여러분의 구원에 의심을 가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우리는 이 온 우주에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을 위한 왕 같은 제사장이 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의 공동상속자라는 특별한 존재가 되도록 되어 있어. 왜? 우리만큼 죄를 직접 이 지구에서 겪어본 피조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만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그 온 우주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직접 뭐요? 겪어본 사람. 이렇게 되면 이경은은 하늘에 가서도 두목일 가능성이 많아. 네. 와! 저 보니까 지구에 한국에 보니까 그 설악산이라는 데는 거기서는 이렇게 놔버렸대. 간이식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 기계가 이게 특별한 게, 그러니까 이게 두목도 있고, 부두목도 있고, 비서도 있고. 예.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게요. 그렇죠. 우리는 기업이라는 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말은 이게 참, 이상한 말, 단어를 썼는데, 기업이 됐다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하면, 제사장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 그래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암 환자들 제일 인기야. 왜? 죽을 뻔 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별로, 천국 가서는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천국의 천사들이 저한테 뭐라 그럴 거냐면, 이 박사, 당신은 암 안 걸려봤잖아. 몸으로 체험해봐야 그게 아는 거지. 그럼 저는 약고 팍 죽고.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나는 이런 체험을 했노라고.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깨달아서 이렇게 나아본 놀라운 체험. 그러면 천사들이 천사들이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왜? 걔네들은 몸이 없잖아요. 어떤 영적 존재지. 그러면 병에 걸릴 수 없다고. 몸이 있고 유전자가 있어야 병에 걸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해봤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기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 현상, 무조건적 사랑의 그 파워를 여러분들은 실제로 몸으로 느껴본 사람, 체험을 해본 사람. 그래서 온 천사들이, 이경은 제사장님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그런, 자, 이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왜 태어난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성경은, 각 인간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나서 이걸 못 깨달으면, 허무하게 뭐요? 죽어 가버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떻게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죠? 저녁 식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을 이제 보니까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 자체가 낫든 낫든 그건 둘째 문제라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 지구상에 우리가 태어나야 될 그 이유가 밝혀졌고, 참 우리의 장래도 이미 밝혀져 있고, 참 이 놀라운 이것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 이 기쁨 감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놀라운 그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뉴 스타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